정리도 정리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위생상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위생 실태를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아, 오늘 이 집의 위생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러 왔습니다. 집이 많이 정리가 안 돼 있네요. 널브러져 있는 만큼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집안. 어디서부터 점검을 해야 할지 순서를 매기기조차 어렵다.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애기들 장난감 있잖아요. 손이 이제 세균이 많다 보니까 손이 많이 닿는 데가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애기들 장난감이나 아니면 침구류, 뭐 베개 이런 거 직접 살에 닿는. 급하게 치우시는 거예요? 측정한다니까? 네. 아,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선생님 놀라시니까. 네. 위생적으로는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신 있다고. 정리 잘한 우리 언니보다 제가 개수도 청소 더 잘하더라고. 그건 제가 자부해요. 정리는 못하되 위생을 신경 쓴다. 뭐 이런 마인드로 갑니다. 아니 뭐 자신 100%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정리 수준에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위생은 조금 좀 그래도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좀 많이. 정리와 위생은 반비례다. 자신만만한 의뢰인 경미 씨. 잠시 후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됩니다. 어머니가 한번 하나 정해주시면은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거나 아니면 이거 늘상 타고 거의 애마식으로 얘기가 제일 많이 타는 거니까. 기준치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걸 측정했을 때 이제 깨끗하다고 하는 위생 정도가 한 50 이하로 나오면은 그래도 세척 상태라든지 위생 상태가 좀 깨끗하다고 7, 80 정도? 그 정도 예상하시나요? 7, 80? 50이 적정하니까. 이게 50이에요? 50.8이에요? 508이에요. 예? 508이에요. 뭐 이 정도면은 이제 기준 저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의 한 10배 정도는. 첫 검사부터 체면 제대로 구긴 경미 씨. 냉장고 한번 봐도 안 되나요? 냉장고요? 네. 냉장고 봐도 되긴 한데. 근데 냉장고 안에를 내부를 이런 선반이라든지 이런 냉장고를 청소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전 그래도 가끔 뭐 이물 썼거나 하면은 아예 네. 그 통째 꺼내서 그때는 기회로 삼아서 닦긴 했었어요. 나름 청소를 했다는 냉장고. 너 빡빡 닦으시는 것 같아.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어떡하죠? 심하다. 그래도 보통 한 2, 300 안쪽으로 나오시네. 진짜? 심하다. 여기서 식사하시는 식탁이시죠? 네네. 아 근데 아침에 급하게 나가도 많이 못할까 했는데 이렇게 570보다 기준이 한 50 이하 정도면은 뭐 이게 도마든 뭐 식탁이든 어디든 한 50 이하 정도.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 나오는 집이 가능해요? 네. 밥을 늘 먹고 하물며 수저를 내려놓기도 할 때가 있으니까.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심각해지는 경미 씨. 천이에요? 4천. 베이킹 소다로 이렇게 칫솔 이용하셔서 청소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 더러운 물로 설거지하시고 그렇죠. 더러운 물로 마지막 헹구면 세척. 예전에 막 들었을 때는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과액을 씻으시고 뭐 이러시는데 이제 나오는. 곳을 깨끗이 하셔야겠죠. 이 집은 평균적으로 다 한 10배 이상씩은 평균이 한 10배 이상으로. 뭐야 얼굴도 대고 빡빡 닦지 마세요. 네. 아이를 케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시고 이것저것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가 좀 예사롭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를 케어하는 차원에서라도 청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베개는 진짜 제 생각보다도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장난감 이런 것보다도 저는 저거는 그래도 2-3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화장실을 한번 검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측정 불가하다.